일단 저의 연기력은요. 설리 씨가 뭐 최고의 좀 미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우기명 역을 맡은 주원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은진 역을 맡은 설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원우 역을 맡은 안지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창주 역할을 맡은 신주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성호입니다. 저희 극 중에서 제일 싱크를 높은 것은 아마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창주 역할에 신주환 씨가 싱크를 정말 보고 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. 매우 비슷합니다. 기한 작가님도 그러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제가 가장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은진이의 못생겼을 때 모습이 제가 집에 있을 때 모습과 차이가 네 장난이고요. 네. 은진이의 진심이 많이 느껴지도록 연기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.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. 패션이라고 와, 야, 센스 있고 막 이런 걸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제가 볼 땐 패션 센스는 역시 패한올이라고 하죠. 여기 나왔던 모든 주원 씨나 설리 씨나 성호 선배님 그 형은 워낙 그 만화의 인물에 동일화되듯이 느껴서 저는 많이 좀 역으로도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워낙 비주얼이 훌륭한 친구들이 옷을 되게 뭐죠? 난해하게 입어도 멋지더라고요. 그게 멋지면 안 되는데도. 그런 게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. 네. 저는 눈빛 하겠습니다. 네. 진심이라고 할게요. 네. 지금 생각해보면 존재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 모두가 예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 아닐까. 네, 저는 일단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. 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.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. 예쁘게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할 때는 정말 몰랐거든요. 할 때는 정말로 할 때는 제가 뭐 하는 어떤 그 뭐 하여튼 연기할 때 그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오글거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되게 순수하게 접근을 했는데 네, 오늘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조금 오글거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학생 친구들은 좋아할 거라고 믿고 또 오글거리는 어떤 그런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정말 못생겨져야 된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못생겨 보일까?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.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촬영에서 느꼈던 게 설리가 못생기게 하고 왔는데 되게 이뻤어요. 그래가지고 막 분장팀하고 또 와가지고 머리를 막 헝클어뜨렸던 기억이 나요. 제가 못생겨지면 못생겨질수록 더 반응이 촬영장에서 반응이 더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 모습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? 네.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특히 운동장 씬에서 저는 이제 설리 등장할 때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와도 되나? 싶을 정도로 정말 망가져서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. 저도 첫 영화라서 너무나 떨리고 긴장된 상태로 늘 촬영에 임했는데요. 그래도 작품을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미소 짓고 웃으셨다면 그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되게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패션왕을 사랑하자!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